안산의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이 요식업 분야 창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건데요. 3개월 동안 창업허브 인프라를 마음껏 활용해 창업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요식업을 꿈꾼 고병호 씨. 본격적인 창업에 앞서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에 입점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 창업을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유명 셰프에게 도제식 실습 교육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름을 딴 중국 음식점의 첫 발을 뗐습니다. 오래된 중식당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지금부터 해갖고 이제 2, 30년 좀 롱런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웹디자이너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과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박소정 씨.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탓에 막막했는데 청년푸드 창업허브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이란 게 막 솔직히 뭐 도박인데 말 그대로 이게 무턱대고 이렇게 막 들어갔다가는 또 힘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예행 연습을 좀 토대로 하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요식업 분야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허브가 안산 와 스타디움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판매 수요와 배달 판매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된 장소인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번 먹어보고 사람들한테 입소문 내서 다시 한번 찾아와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 허브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팀의 일기 청년 창업 업체들이 입주했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 개별 주방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을 활용해 창업 실습을 해보고 밀키트 제조와 마케팅 교육 등도 받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청년푸드 창업 허브에서의 경험이 창업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 GTV 표창순입니다.